네. 기다리던 것들이 와서. 야, 신난다. 저 그리고 오늘 그 소식도 받았어요. 비자도 통과했더라고요. 비자를 받으면 근데 3개월 안에 영국으로 입국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발하는 날짜는 예상했던, 네, 그 날짜에 갈것 같은데, 와, 정말 엄청나게 살았네. 그리고 이 인형이 왔다는 얘기는 제가 저번에 리틀베리를 추가로 주문을 받았던 이유가 새로 초아가 만드는 구간 인형의 샘플을 받기로 해서. 근데,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이 얼굴 뭐지? 얘한테 상처가 안 나게 지금 벗기려고 하니까 저 이런 걸잘못 뜯어서 이런 걸 뜯다가 약간 성질 나서 막다 찢어버려요. 가장 궁금한 건 사실은 옷 사이즈예요. 얘가 키가 크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우도도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네. 얼굴이 블라이스나 큐베이비 같은 그런 사이즈 같아요. 요즘 그런 사이즈가 대세인가 봐요. 전 얼굴 큰 거는 뭐 좋아해서. 다만 몸이 너무 좀 커서 현재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옷들이 안 맞을까 봐. 몸은 요래요. 네. 꽤 마른 편이에요. 마르고 좀 길쭉해요. 나름 진짜 관절이나 이런 부분이 진짜 어쩜 팔 이렇게 얇게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얼굴이 너무 웃겨. 가발은 이거 안구도 직접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저한테는 약간 샘플이라서 요 버전이고 그 아마 출시가 될 때는 안구 캡이 이렇게 있어서 끼우는 아마 그렇게 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아직 손에 이불 자국이. 일어나서 누워 있는데 이제 박스가 왔다고 해서 리틀베리 추가 박스 안에 이제 얘네가 들어있었죠. 네, 원래 이걸 받기로 했었어요. 근데 약간 그때 당시에는 뭐 11월 중순쯤에 나에게 보내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얘 때문에 완성하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그때보다 늦어졌죠. 제가 좀 샘플을 먼저 받아보고, 그러니까 늘 초아에게 샘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얘처럼 완전히 새로운 타입이 출시가 될 때? 안 되겠다. 얼굴 앞에서 뜯으면 안 되겠다. 네, 새로운 타입이 출시가 될 때는 샘플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죠. 이렇게 왔어요. 얘는 되게 이빨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닌데 입술 위에 이빨이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그렸어요. 이 입술을 이렇게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살짝 정상적인 애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저는 제가 볼터치를 약간 좀더 올려주고 싶네요. 얘는 살짝 흐려서. 아, 근데 가발이 아쉬워요. 제가 가발이 얼마 없는 와중에 한개 그거 어디였지? 얘가 돌아올까? 네, 어디 구석에 떨어져 있어갖고 지금 머리가 엄청 눌린 상태라서 모르겠네요. 안 돌아올 것 같네요. 네, 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구간 쪽에 팬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귀찮아요. 가발 씌우고 하는 것들이. 다음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스팀을 좀 싸서. 자, 그러면 옷을 한번. 나 근데 진짜 옷이. 아, 여기 있다. 아니면 이거? 이것도 맞을까? 안 맞겠지? 이걸 길게 하면, 아, 길게 못 하는구나. 이거 근데 오드도 바지라서 맞을지 모르겠어요. 맞으면 좋겠는데. 맞는다. 네, 오드도 바지가 맞아요. 저요? 일단 제가 가진 옷들이 맞는지 사이즈를 진짜 보고 싶어요. 아니, 옷을 새로운 인형이 왔다고 해서 옷을 다살 수가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제가 갖고 있는 옷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같이 입힐 수 있는 그런 사이즈면 감사하죠. 그러기를 바랄 뿐입니다. 윗도리가, 아이고, 청. 신발. 그래, 신발은, 근데 사실 제가 가진 신발들이 솔직히 말하면 꽤큰 신발들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바지 길이는 확실히 짧은데, 오도도 사이즈라서. 근데 전체적인 모든 옷들, 핏은 거의 오도도 옷들을 입힐 수가 있네요. 신난다. 여기 겨울이니까
잠바를 생각난 게 있어요. 저 사놓고 한 번도 못 입혀본 이거 오도도나 오도도한 데이핑이 진짜 너무 크더라고요. 계속 아니 애가 표정이 좀 계속 우겨갖고요. 자꾸 어느 한쪽을 쳐다보면서 네 얘 아 얘는 뭔가 일단 가발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이거가 마음에 들어요. 얘가 예전에 임다아이용 옷인 것 같은데 요즘에 이렇게 긴 옷을 산 적이 없어서 이것도 괜찮고 짧은 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아 이게 문제구나. 몸을 아예 여기다 껴야 되는데 얘가 들어갈까? 안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목을 분리를 해서 입히는 옷이라서 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거요? 아마 둘 다 티티아 옷인 것 같아요. 그냥 구간 애들 티티아 바지랑 옷들 엄청나게 진짜 사서 입히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더 이상 옷을 사지 않아요. 더 이상 옷을 살 수 없다고요. 있는 옷도 지금 빨리 정리하고 짐 싸야 된다고요. 막 뭘 함부로 살 수 없고 막 들여서도 안 되고 있는 짐을 빨리 주변에서 이제 신랑하고 엄마한테 짐 정리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를 지금 그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 계속 하고 있어 할 거야 라고 맨날 뻥쳐요. 아 가발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괜찮은 가발 하나를 네 방법은요? 방법은 있죠. 바땡땡님을 놀러오게 하는 거예요. 놀러오시게 한 다음에 바땡땡님이 가진 가발 하나를 징징거리면서 뺏어요. 이거 줘주세요 막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해봐야죠. 아니 얘는 좀 어울리는 스타일이나 이런 걸 찾기가 생각보다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신발은 네 신발은 근데 지금 사이즈가 발 사이즈가 거의 오도도랑 비교하면 오도도보다 살짝 큰 정도? 네 블라이스 사이즈 발 사이즈 정도 되겠는데요. 아 찰떡 같은 컨셉의 옷을 이렇게 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봐야겠어요. 얘 이름? 멜리사였던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이렇게 둘이 출시가 된다는 것 같아요. 아닌가? 얘만 출시가 되는 건지 고개를 좀 들어와 봐. 멜리사 이렇게 생겼어요. 아, 네? 이빨이 좀 너무 웃겨요. 근데 긴 바지가 없어요, 제가. 블라이스 애들한테 잘 맞을 만큼 긴 바지가 없어서 다리 너무 긴 거 아니야? 블라이스 옷은 잘 맞겠네요. 일단 옷이랑 신발 호환 같은 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전 얘가 처음에 봤을 때부터 처음에 얼굴 타입 진짜 여러 가지 봤었죠. 그 여러 중에서 전 이 입을 오 하고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 왕따시만한 이가 네 이렇게 안구도 살짝 이렇게 사이즈 작은 거? 이거 귀여운 것 같은데 얘는요? 얘는 가발부터 안구까지 약간 개구장이 여자애나 남자애 해도 될 것 같은데 코만 너무 빨간 거 아니야? 네 일단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네 열심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출시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준비한 지가 진짜 오래됐고 출시를 곧 하겠다 얘기를 들은 지도 진짜 오래됐는데 근데 다음 출시가 왠지 네 얘일 것 같기는 해요. 배송을 도와줄 사람을 나름 찾아서 네 저희 남동생이 할 거예요. 저희 남동생이 지금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개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배송 일만 나머지는 대부분 제가 영국에 있다 하더라도 카톡 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고 송금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다 하고 배송만 남동생이 근데 이 가발 이런 거 똑같은 거 하나 더 구하고 싶다. 너무 예뻐요. 길도 잘 들고 저 아까 얘가 구석에 떨어져 있어서 한참 만에 그걸 발견해서 집어들었더니 막 눌려갖고 모양이 진짜 이상하게 네 근데 이건 뭐 씌우겠는데 싶었는데 스팀 한번 이렇게 씌워줬더니 반들반들하게 처음처럼 싹 예쁘게 돌아갔어요. 아 얘가 전 메이크업 상태도 눈썹은 조금 요거보다 조금 더 진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메이크업 상태가 디폴로 하기에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디폴 메이크업을 아예 해서 팔지 아니면 누드 그냥 완전히 헤드만 파는 그런 옵션도 할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고, 왜냐면 출시가 돼야 말이죠. 출시가 된다고 말은 했는데 워낙 오래 걸려가지고. 아, 머리에다가 뭘 씌워주고 싶은데? 저요? 저 지금 블라이스 사이즈 모자 두 개랑 사람용 사이즈 모자 하나를 뜨고 있었죠. 그걸 뜨다가 체해갖고 확 하다가 너무 질려갖고 확 집어 던져둔 상태거든요.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끝만 조금 남았는데 아 그거를 다시 건드리기가 싫어갖고 지금. 어? 귀여운데? 어? 귀여운데? 턱끈 안 해도 되겠다 얘는. 모자를 억지로, 제가 가진 모자를 억지로 씌워봤습니다. 얘는 잘 사진 좀 기다려봐. 괜찮은 스타일을 살 때까지. 얘는 이대로 사진을 찍어줘도 될 것 같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사진 찍으러 가야겠어요.